오늘은 위기의 화장품 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30%가 충북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입 화장품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 업계를 정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중국 진출을 위해 14개 제품에 대한 위생 허가를 받았는데 마침 중국 홈쇼핑 업체에서 계약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데다 수입 통관이 까다로워졌다며 당분간 계약을 미루자는 통보가 온 겁니다. 사드 관련 후에는 중국 쪽에서 통보해 주기만을 일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업무라든지 기타 화장품 관련 업계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이 많이 지체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관 절차가 예전보다 복잡해지고 각종 혜택도 줄었습니다. 일부 유해물질 기준은 국내보다 까다로워졌고 계약만 해놓고 주문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체결을 했는데 오도가 안 오더라. 그게 이제 이번 사드 배치랑 연결되지 않나. 이게 축축성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중국의 대형 백화점에 납품해 사업을 확장하려던 한 업체는 최근 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체는 규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류 박람회에서 팔기 위해 2억 원이 넘는 화장품을 보냈지만 무려 석 달 동안 중국에 묶이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물건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실체는 알 수 없지만 피부에 와닿는 장벽에 화장품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